저. 지금 저 요 세 마리가 좀 주도했던 애들이잖아요. 그죠?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우리 사오리를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사오리 안고, 네, 줄만 딱 빼서. 목줄은 놔두고. 그리고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면, 모든 강아지들은 목줄은 하고 있을 거예요, 목줄은. 하고 살 겁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애들만, 소극적인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도미하고 행복이, 짱돌이. 오케이, 그 세 마리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넣어보세요. 네. 도미. 응. 천천히 하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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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리 와. 행복이. 짱돌이. 도망다 이런 애들이. 옳지, 잘했어. 여기까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소극적인 무류. 뭐 캔들 안에 들어가도 조용하네요. 나머지들은 다 여기다 넣어주세요. 어디? 갇혔어 애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아유, 야, 속이 다 시큰하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구분됐다. 여기까지는 소극적인 애들. 네. 얘네들은 주도적인 애들. 여기는 팔로 그냥 얘네들이 주도한 대로 움직이는 애들. 어때요? 그 맞아요? 아니면은 약간 다시 부류를 나누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들. 얘네들만 놔뒀다면 문제가 없겠다 싶은 애들. 원래는 사월이도 일이 들어가거든요. 사월이 어디 있어요? 분리를 할 때. 예. 예. 맨 처음. 사월이. 사월이가 사실 이쪽이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절로 갔구나. 네. 애들끼리만 놔두면 사월이가 엄청나게 공격을 봄이처럼 당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봄이 들어오기 전에 사월이가 타켓이었거든요. 봐봐, 여기 보면 다 스토리가 있잖아. 다들 피해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랬구나. 아유. 그럼 쟤 빼줘야 돼. 만약에 얘가 여기 낀다면 얘네들을 위협할까요? 위협하진 않아요. 그러면 쟤를 요렇게 넣어주세요. 들어서? 들어서 요렇게 넣어주셔. 얘네들은 같이 뛰어놀아도 되고, 공도 던지고, 먹이도 주고, 조금 아빠가 생각하는 지금 양육 방식대로 키워도 돼요. 네. 같이 껴안고, 뭐 뽀뽀도 하고. 마음대로 더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얘네들은 철저히 혼자만. 같이 노는 건 좋은데 예뻐하지 않아. 누구를 예뻐하는 순간 이끼라는 마음이 드니까 누구도 예뻐하지 않고 한 마리씩 밖에 나가서 예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같이 네 마리가 있을 때 예뻐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마당에서 놀 거고요. 얘네들끼리 놀 거고요. 얘네들은 산책 많이 시켜주고 운동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냥 앉아도 시키고 엎드려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혼자 있게 하고. 얘네들은 느낌이 어때? 어떤 애들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어떤 애들이야? 먼저 괴롭히지는 않아요. 먼저 괴롭히지는 않아요. 얘들이 이제 먼저 하면 따라서 하는 애들. 그러면 얘네들도 얘네들끼리만 놀 거예요? 얘네들끼리만 놀 건데 문제가 없다, 서로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얘네들하고 합류할게요. 단, 얘네들은 완전 분리. 괴롭히는 애가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애가 있어요. 누가 전학 가야 돼요? 괴롭힘? 네, 괴롭히는 애가 전학 가야 돼. 차라리 아버님 뭐 이동식 창고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캔넬로 얘네들을 관리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예 따로 놓는 게 좋아. 아니면 2층에다가 논다든지. 얘네들은 아예 따로 놓을게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렇게 있다가도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안에 뿌리 박힌 습관들이 누구를 괴롭혀야지 살 수 있다는 게 아마 배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되는 거는 얘들끼리만 있어도 누가 그런 애들, 얘 이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철저히 우리 집은 싸우지 않아라고 하면서 말려주셔야 돼. 말릴 때는 그냥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진짜 손가락으로 밀던 발로 차버리던 공격적이거나 누구를 때리면 나 똑같이 차버릴 거야 라고 해야 돼.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고 초기에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자기들끼리만 운동장에서 놀 거고요. 밥도 여기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자, 밥 먹자, 들어가자. 한 마리 한 마리씩 주고 밥 다 먹고 나오는 걸로. 네 마리가 다 먹고 한 마리가 안 먹었어? 그럼 못 나와요. 다 먹어야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마리가 다 안 먹은 개 앞에서 야, 나도 좀 줘라 라고 할 수 있어서 다 먹어야지 캔넬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너무 안 먹어? 그러면 그 얘 밥그릇 치우면서 나오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녁에 몇 시 정도 주무세요? 거의 12시. 몇 시 정도 일어나십니까? 7시 반. 딱 좋아요. 12시 무렵 얘네들은 다 캔넬에 들어갈 거고요. 7시에서 7시 반 때 문 열고 나올 거예요. 순서를 정하죠. 아버님 조금 30분만 일찍 일어날까요? 7시에 일어나면 7시에 얘를 풀고 20분 동안 오줌을 싸게 해요.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다시 캔넬에 넣고, 그 다음 얘네 나가서 오줌 싸고, 그 다음 얘네 나가서 오줌 싸고, 오줌 싸고는 다 캔넬 안에 들어갈 거예요. 얘네들은 초기에는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저녁에 여기다 넣고 재울 거고요. 그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도 있어야 돼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을 잠자리로 하자고요. 네. 왜냐면 아버님 어떤 느낌이냐면 이 방은 내 거니까 절대 들어올 수 없어 라는 것만으로도 보호자님의 리더십을 상기시킬 수 있어요. 친구 같은 보호자가 되지 마시고요. 무서운 보호자가 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얘네들이요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자 봐, 잠자는 거 보세요. 벌써 자네요. 봐봐요. 얼마나 피곤했었을 거야. 지금 1인실 받아가지고 행복한 거야 지금. 특히 얘네들은 너무 좋을 거야, 1인실 받아서. 강훈련사님께서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건지. 결국은 훈련사님께서 말도 꺼내기 전에 제가 원하는 대로 캔넬 따로 분류해서 저는 속으로 캐제로 불렀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애들이 행복하면은 저는 그렇죠. 애들이 행복하다는데 엄마도 행복하고. 지금 아내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서로 좀 의견 차이는 있었는데 훈련사님께서 그거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둘이서 서로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조화를 잘 이루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이 나 거짓말로